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콘의 깨우쌤입니다. 아주 늦은 밤 열심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매장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다 보면 저기 한 친구가 작업을 하고 있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살짝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네, 피규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피규어. 네, 요 피규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피규어가. 팔아야죠. 한번. 원래는 먼지지도 못하겠습니다. 자, 정보려면 해야죠. 오늘 살아있는 생물을 파는 샵인데 살아있지 않은 생물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예쁜 피규어들부터 해서. 이런 거 보여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아, 국내에 지금 반입이 잘 안 되고 있는 돼지코입니다. 아, 굉장히 비닐에 들어있네요. 네, 비닐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아, 진짜 귀엽네요. 배때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귀여워. 아, 아무튼 이런 피규어들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지금 빈통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말에 그 유명한 개굴데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개구리가 여러 가지가 있진 않은데 그 중에서 9가지 정도가 굉장히 큰 할인폭을 적용해서 진행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나오면 반대편으로는 이제 개구리와 관련된 용품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물그릇부터 해갖고, 이건 야광 물그릇. 개구리 키울 때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개구리들을 위한 소켓과 전구들, 그리고 물그릇, 장식품, 개구리들이 먹는 웜, 담아줄 수 있는 웜디쉬, 각종 영양제, 칼슘, 비타민, 그리고 이제 뭐 물그릇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개구리 키울 때 꼭 필수품이 되고 있는 요런 알몬드 잎, 이제 물의 pH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저런 제품들, 그리고 개구리 바닥재로 좀 각광받고 있는 요런 모스 매트, 개구리 먹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개구리를 키울 통들. 자, 그렇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장부터 해서 앞이 열리는 유리장, 플라스틱 케이지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을 꾸며줄 요런 DP할 수 있는 인조 풀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개구리들을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온도랑 두 번째 습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온도하고 습도를 확실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온습도계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용품만 판매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비콘에서 항상 어떤 행사나 이런 이벤트를 할 때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뽑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1등은 이제 개굴데이와 관련된 것들로 이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비콘 50만원 이용권, 그리고 사육장과 피규어, 팩맨 푸드 등이 있는데 꽝도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 개구리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엑소테라에서 나온 다트프록 테라리움인데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쓸만합니다. 아주 개구리 키우기 위해서 준비가 아주 많이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저희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오셔서 저 친구하고 재밌게 놀고 입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는 생물, 아래는 피규어, 요쪽은 용품들. 아, 그리고 뭐 또 파충류 샵이 없는 게 좀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어떤 종류가 전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제일 한 진짜 다트프록만한 두꺼비가 나옵니다. 아, 종류는 어떤 겁니까? 사진 나갑니다. 발리케토드라는 종인데 진짜 국내에 보기 어렵습니다. 아, 잘 나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몇 마리 따로 빼둬서 파달라는데도 빼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거 주말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수량도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피규어도 개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씩 잡아가고, 그리고 할리퀸 토드 데려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랩타일 페어 8회차죠. 벌써 수원에서 열리고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플러스로 재미있는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콘테스트가 열리는데, 누구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최고의 크레스티드 게코인가, 그리고 누구의 비바리움이 최고의 작품인가를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식 전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 잠깐. 보시는 게 낫죠. 아, 아까 말씀해 주신. 네, 지금 발색이 좀 떨어졌긴 했는데, 이 두꺼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색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얘네가 발색이 좀더 올라오면은 검은색 바탕에 보라색 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아, 정말 예쁜 종입니다. 얘네가 두꺼비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네요. 딴 데서 보기 정말 힘든 종입니다. 손가락 한번 대주세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예, 사이즈는 굉장히 소형이네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와. 지금 두상도 예쁘고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